펄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폄훼하고 물어뜯고 했는지 김건희 씨 인터뷰를 잠시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파 언론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란 말도 충격입니다. 돈을 주니 보수들은 미투가 없다는 말도 충격일 뿐만 아니고 미투 없는 세상은 삭막하다는 말도 충격입니다. 조국 사태를 키운 건 민주당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곧 나올 전문을 보면은 경선 때 총괄 지휘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참 대단한 여장부입니다. 이번에 MBC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변중만 올리고 시청률 장사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공개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다소 불만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내용,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기대했던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뭐 눈에 가시처럼 홍준표 의원을 대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쓴 말을 가끔 이렇게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1997년도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방송이 공개되기 전입니다. 이회창 후보 자녀 병력 의혹과 이인재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뭐 조금 전에 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고 안일화만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단일화 안 되면 거의 필패입니다. 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참 이게 QDIN님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 고문은 저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반드시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고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과 바람을 완전히 그냥 그 현실과는 분리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QDIN님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항상 교훈을 배우는데 홍준표 씨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쓴소리를 하지만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자녀 병력 의혹과 이인재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계속 이 처가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거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97년도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의 이런 판단이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자꾸 부채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참고할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현재 추진되는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안철수 씨가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벌써 1월 뭐 16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홍준표 이야기 하네요.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좌충우동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경선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수차례 경고해도 모두 귀를 막았습니다. 정권교체 이 좋은 호기를 이렇게 허물어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국가경영 역량 강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 후보와의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맨 처음에 국가경영 역량 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자질을 향상하는데 그게 뭐 쉽습니까?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의 발표, 안 후보와의 단일화의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해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을 것은 추국 척근들의 발호였습니다. 아첨하는 척근들을 물리치고 나 홀로 광야에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 바로 그날 그냥 과거에 황교안 후보처럼 바로 공직자 사퇴하고 동네 변호사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뭐 이기기 쉽지 않은 게임에서 무슨 척근들이 바로하고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척근들이 바로하는 것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농공행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에서 내놓고 그냥 지지 안 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현실과 소망은 분명히 구분한다. 엄청나게 그냥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대선 그냥 패배하면 그날부로 그냥 뭡니까? 퇴임한 그냥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 되잖아요. 저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할 때 뭐 윤핵관 이야기가 나오고 측근들 뭐 비호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없을까? 상황을 이렇게 오판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우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뀌면은 이제 정권 되찾아오기가 상당 기간 동안 어렵습니다.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어렵냐? 법을 다 바꿔버리니까. 법을 다 바꿔버리는데 무슨 수로 그냥 정권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이제 아, 궁 박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건설적 비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주 어렵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한 자릿수 정도로 여론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거는 뭐 선거에서 필패입니다. 사전투표가 한 20% 정도는 나올 겁니다. 에버그린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공산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재산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세수가 여러분들 60조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사람들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관료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수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그 60조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60조가. 얼마나 끌어모았으면 얼마나 그냥 쥐 짜서 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모았으면 60조 원 정도를 더 받을. 그게 예고편이란 거죠. 꼭 겪어본 다음에 아느냐 이야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겪기 전에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전혀 제 자리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선거랑선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이 경기장인데 경기장이 막 거의 그냥 90도 정도 기울은 상태니까 그 MIKM님처럼 꼭 당일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접어서 투표하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지에스오스님처럼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새기셔야 될 것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야기죠. 어떤 유튜브들처럼 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아 상황이 좋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4.15 부정선거가 터졌는데 많은 유튜브들이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탄압이 오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하는 것은 자기가 투표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 표를 한 표 몰아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심도 없고 무슨 한자리 무슨 뭐 윤핵관이니 무슨 측근들처럼 그런 한자리 할 그냥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건설적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 김건희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 막판에 가면은 그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홍준표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움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안 돼버린 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카드를 윤석열과 안철수 가운데 한 사람을 단일화시켜가지고 어떻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야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수입을 60조나 더 거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증식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물론 젊은 분들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으면은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뭐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벤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 분야에서 크게 무슨 뭐 플랫폼을 만들라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됩니까? 대다수 서민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서민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 서민들이 재산을 여러분 축적하는 방법은 집을 좀 늘려가면서 재산을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뭡니까? 양도소득을 다 거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너그 대신에 그냥 예?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 그냥 과세를 하자는 그런 주장들도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영숙님 세금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약탈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세금 수탈이고 세금 약탈이지 않습니까? 세수세축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60조 정도를 더 거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불황 상황에서
여기 김코만두님 뭐 그냥 그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15% 이상 이겨야 승산이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 박사가 그냥 구라치는 게 아니고.